들어서 여기. 안녕 연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인스타 아니 외국에서 엄청 핫하다는 구름 거울을 이렇게 사무실에다가 만들어 놓고 오늘 찾으러 왔는데 되게 잘 말라가지고 생각보다 더 귀엽더라고요. 뭔가 좀 할 때 약간 망해가지고 좀 과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랑 전신 거울 사이즈로 두 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뭔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는 게 더 귀염귀염한 것 같아. 만들기도 되게 쉽고 재밌고 이제 뭐 할 거 없어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컵에다가도 해봤는데 컵에도 한 건 좀 이상하죠. 이거 약간 이런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거 비닐에서는 이렇게 똑똑 잘 떼어져서 여기다 하면 좀 깔끔하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이 같은 데다가 대면은 종이 다 찢어지니까 네, 그런 것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오랜만에 사무실에 온 겸 오랜만에 메이크업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프리하게 입고 있잖아요. 스타일링도 엄청 프리하고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게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제가 보면은 지금 피부가 완전 꿀이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흔적들까지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기본 베이스만 발라도 피부가 엄청 좋아요. 제가 한 영상에서는 두어 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라네즈 피토알렉신만 제가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엄청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제품들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피부과를 안 다니고요. 피부 고민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뭐 사실 이렇게 말로만 좋다, 막 효과 좋다 이렇게 하면 뭐 얼만큼 좋은데 하실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체험단 분들까지 구해가지고 후기를 한번 받아봤잖아요. 사실 제가 막 엄청난 그 여드름성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원래 피부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완전 예전부터 제 영상 많이 빠짐없이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막 큰 트러블들은 잘 안 나도 화이트헤드, 좁쌀, 피지 이런 고민이 엄청 커요. 피부과 가도 맨날 그 문제로 그런 케어를 받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피부에 그런 요철들, 화이트헤드라든지 약간의 그 뭔가 손톱으로 짜면 뭐 나오는 그런 좁쌀 같은 게 거의 다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결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턱 라인에 있던 여드름 흉터들이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진짜 완전 연한 착색밖에 안 남았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되게 많이 써보고 다양한 제품들도 여러 가지 막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되게 오랜만에 완벽하게 정착을 하고 또 효과를 이렇게 제대로 본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사실 제가 기초 제품들은 뭐 마켓이라든지 공부도 거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카메라만 이렇게 딱 봐도 피부가 엄청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 엄청 깨끗해요. 뭐 커버할 게 없다? 요즘은 진짜 그래가지고 컨실러도 거의 다 안 써요. 일단 메이크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약간 요거 제품 사용할 때 되게 그냥 피부가 순해지고 예민성 피부가 좀 잠잠해지는 것만 기대를 했는데 요 피토알렉신 자체가 되게 소량으로도 항산화 효과랑 재생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러블 자국들도 되게 쉽게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이 정도 트러블 완화가 된 게 보였고요. 우리 구독자 체험단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후기를 모아봤을 때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후기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붉은기 완화랑 생리긴깔 트러블 완화예요. 이 피토알렉신을 쓰고 나서 저도 진짜 붉은기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트러블 이런 흉터 같은 것도 붉은기 되게 잘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붉은기가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후기를 대부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라인들이 딱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트러블 압출하고 나면 엄청 울긋불긋해지잖아요. 그게 진짜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리 기간이거든요. 원래 생리 기간에 이런 데막 뾰루지 엄청 많이 나서 제가 뭐 영상에서 뭐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되게 많은데 트러블이 정말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요거 나온 거 말고는 정말 안 나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지금 이렇게 제가 선베이스 발랐고 요 위에 파데 대신에 살짝 뭐 생기 있게 톤업만 살짝 시켜줄 수 있는 요 베이스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선물 보내주셔서 쓰고 있는데 오, 톤업도 되게 좋고요. 핑크빛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좀 약한 편이란 말이에요.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도 지속력이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뭐 건조한 것도 없었고 피부 딱 표현이 예쁘고 화사하게 되는 느낌? 요즘 요거에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웬만하면 요 피톨렉스 나인 제가 꾸준하게 마켓 제품으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너무 좋고 저랑도 되게 잘 맞고 진짜 많은 분들 효과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저도 엄청 쟁이려고요. 피부 표현은 요 정도만 할 거고요. 지금 베이스 발랐는데 피부가 엄청 화사해졌죠? 여기서 그냥 파우더로만 살짝 유분기 잡고 바로 이제 다른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갈면서 제가 점점 건성으로 변하더라고요. 악건성 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데, 왜냐면 요거 제품이 그냥 앰플이랑 크림 딱두 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 악건성 분들이 사용하시면 한 1, 2주 동안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그거에 맞춰서 보습감이 딱딱 채워져가지고, 저도 지금은 그냥 앰플이랑 크림만 바르는데, 충분해요. 뭐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초반에 조금 더 보습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앰플이랑 크림 사이에 원래 사용하시던 로션 같은 거 그냥 추가하셔서 발라도 괜찮습니다. 눈썹 문신한 거는 확실히 앞에 부분이 전좀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쪽만 좀 유난히 많아서 이렇게 하고 쉐딩 들어갈게요. 쉐딩으로는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는 얇은 브러쉬 같은 걸로 눈썹 밑에 아이홀 이렇게 살짝 다듬어서 여기 콧대 라인 한번 살려주고 그리고 여기 코뼈 쪽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만들어줬어요, 음영을. 다음 단계는 턱 쉐딩을 한번 들어갈 건데 진한 부분, 뭐 아시죠? 여기 턱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이렇게 쉐딩 올리고 바로 블러셔.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밀크치크 딸기 우유. 그냥 이름처럼 되게 우윳빛으로 올라오는 딸기 우유 컬러고요. 쨍한 느낌보다는 뽀얘서 엄청 화사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 사용하면 더 예쁠 컬러예요. 이런 컬러는 이렇게 피부 표현 자체가 좀 맑고 뽀얗게 투명하게 됐을 때 확실히 잘 어울리는 컬러죠. 한듯 안 하죠. 아이 메이크업은 같은 라인으로 나온 에뛰드하우스 딸기 우유 팔레트를 사용을 할게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팔레트이기도 합니다. 요 분홍빛 베이스로 눈두덩이 전체 화사하게 밝혀주고 컬러가 엄청 뽀얗고 맑은 컬러라서 눈에 이렇게 살짝 올리면 전체적으로 좀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한테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이 좀 적어요. 근데 음영만 좀잘 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처럼 좀 봄웜이랑 여쿨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정도면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중간 음영 컬러를 이렇게 좀 납작하고 살짝 짧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쌍꺼풀 라인 아래에다가 쓱쓱 해주고 언더라인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그윽하게 조금 더 음영을 밑으로 내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눈이 조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짧고 조금 살짝 단단한 브러쉬로 펄 올려줄 건데 얘네는 좀 너무 잔잔하고 화사하더라고요. 제 기준은 약간 이런 좀 샴페인, 골드 펄 애들이 애교살에는 올리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이렇게 두개 컬러 톡톡 섞어서
그리고 중간 컬러는 약간 좀 화사한데 되게 미세한 펄이 있어서 이렇게 중앙에다가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더라고요. 확실히 보면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은근 있죠. 얘는 좀 담백한 느낌이고 얘는 그래도 좀 더 은은하고 약간 좀 러블리한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오랜만에 붓펜 라이너 꺼냈고 갈색 라이너로 되게 자연스럽게 연하게 그려줄게요. 꼬리는 짧게 빼줍니다. 평소보다는 훨씬 더 짧게 빼준 건데 그래도 안 그린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눈 앞머리 쪽 점막에 살살 조금 더 뚜렷한 눈매를 위해서 그려줬고 제가 미쳤나봐요. 마스카라 해야 되는데 뷰러를 놓고 왔어. 오늘은 마스카라 없이 오늘은 뷰러 없이 마스카라를 할 건데 제가 지지난주 중에 셀프로 속눈썹 펌을 해놔가지고 완전 처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카라도 뷰러도 생략을 하고 요거 랑콤 마스카라 그냥 슥싹 한번 해줄게요. 와, 어떻게 뷰러를 놓고 그냥 생명인데. 제가 셀프 속눈썹 하는 거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뭔가 되게 그냥 뭐지 싶어가지고 편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약간 연우의 도전 이런 느낌이랄까? 올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안 올렸어요. 그래서 뷰러 없이 마스카라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상황에서 립만 바르면 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립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거의 없네요.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생얼 메이크업인데 이렇게 엄청 진한 피지랑 립밤을 활용을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피지가 엄청 묵직하고 진하잖아요. 이렇게 립 안에만 바르고 이런 브러쉬로 이거 솔직히 손이랑 면봉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저는 그냥 브러쉬 손 대기 싫어가지고 손 닦아야 되잖아요. 브러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본연의 혈색처럼 올라오고 이 투명한 메이크업의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버츠비 립밤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츠비에서 립밤을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전 색상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평생 쓰였어요. 입술이 하나로는 모자라. 저는 이렇게 좀 쨍한 컬러의 립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진한 매그놀리아 컬러를 이렇게 이렇게 아주 편하게 끝났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양갈래를 묶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요? 되게 가볍게 끝났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요 키르시 맨투맨이에요. 이번에 새로 또 나왔나봐요. 협찬으로 보내주셨는데 엄청 사랑스러워가지고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뭔가 맨투맨에 어울리게 양갈래를 한번 따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부터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던 우리 피토알렉신 라인 크림 어디 갔냐? 요거. 저는 크림을 좀 레이어해서 바르니까 얘가 좀 소진률이 빨라서 지금 두통제고 앰플도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마켓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도 이번에 실컷 챙기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마켓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